어우, 다음 스케줄은 뭔가? 아니, 송민이죠? 문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또 문을 열고 내려야겠어요? 아, 지금 제가 이거 지구공 리무진 받아서 타고 있는데, 아, 또 죽이네,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뒷좌석만 타고 싶네요. 그리고 곧 제가 에이파라고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 그거 한번 기대해 주시고. 아니, 송 PD, 어마어마한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차였어. 그랬지. 옛날에 이 삼각별 하나 달고 다니면 어마어마하긴 했지. 오늘은 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출연자가 아까 저 얘기 듣고 울 뻔했잖아요. 가슴이 애리고 눈물이 나오고, 오늘은 여러분들 인간극장이니까요. 그리고 카푸어 플러스, 결혼 포기 플러스, 월세 플러스, 알바 플러스, 거기다 나이는 곧 마흔. 하, 벌써부터 진짜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만나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니, 도대체 어떤 어마어마한 사연이길래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한데, 뭐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30대 대장. 39이죠. 아, 대장이니까. 아, 대장이구나. 네. 곧 마흔. 그렇죠. 곧 부록. 여태껏 많이 속아오셨나요, 세상에? 정말 많이 속았습니다. 아, 정말 많이 속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사연 들으니까 이건 카푸어를 넘어선 정말 인생 인간극장이더라고요. 39에도 카푸어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군요. 항상 저 20대만 나왔어가지고. 제가 20대 네. 때부터 카푸어였습니다. 20대 때부터요? 네. 그 제 영상 뭐 어떤 걸 보고 나오셨다면서요? 30대 남자가 네. 결혼을 포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네. 그 영상을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아, 나랑 좀 비슷한. 아, 진짜요? 네, 그런 상황이다 싶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포기하신 거예요, 현재? 네, 포기하신. 아,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아, 일단은 마음적으로는 좀 한참 포기한 상태고요? 네. 아. 현실의 벽에 너무 세게 부딪히다 보니까. 현실의 벽에? 네. 그리고 오늘 끌고 온 차가 네. 뭐 E클래스인데, 요 차는 어떻게, 얼마에 사신 거예요? 요 차는 그 차량 가액만 네. 한 1300 정도. 1300? 주고 샀습니다. 1300 주고 샀고, 정말 1300을 60개월? 맞습니다. 안 그러면 카푸어가 아니죠. 요즘 영상이 메말라 있었어요. 1300을 60개월로 풀알부 60개월? 네. 딴딴따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좀 메말라 있을 것 같아요. 오아시스가 찾아오셨네. 월 얼마씩 나가요? 월 32만 4천 원가량 나갑니다. 네. 기름값 한 달에 얼마 쓰시는데요? 기름값은 30만 원. 그럼 크게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는데? 현재 지분. 월세 살고 있습니다. 빰빰빠밤빰빠밤. 웃을 일이 아니야. 제가 20대였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39이면 저보다도 한 살 많은데,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악수하고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네. 월세는 얼마 정도 나가요? 관리비 포함해서 30만 원 나갑니다. 30만 원 정도? 이것만 해도 네. 거의 90만 원 넘게 나가네요, 현재. 네. 지금 월 얼마 정도 버시고 하시는 일이 뭐죠? 현재 그 택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낮에. 네. 이제 배달하고. 네. 픽업하는 일 하고 있고. 네. 투잡으로.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 네.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네.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여기까지. 네. 아, 벌써 지금 하루에 실시간이 없이 뭔가 일을 하는데, 좀 이따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좀 너 벌써 좀 가슴이 미어지려고요, 지금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현재 막 투잡을 뛰어가면서 이렇게 왜 외제차를 또 구입하셨어요? 꼭 갖고 싶던 모델이었습니다. 아, 이 모델이요? 네. 근데 저 같으면 현재 지금 월세에다가 그다음 투잡을 뛸 정도로 이렇게 좀 살 정도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좀 낮은 차, 경차나 뭐 이런 걸로도 갈 것 같은데, 이 클래스를 고른 이유는 너무나 드림카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클래스가 진짜 대박이긴 했거든요. 진짜 부자들만 타는 차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 강남 소나타라고 해가지고. 나 강남 소나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클래스야 이제 좀 너무 젊어지고 좀 흔해지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요, 이게 2012년식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길거리에 이 클래스랑 그때 당시 독수리오영제 5시리즈 알죠? 네. 이거 끌고 나면 그냥 부자라 그랬거든요. 야, 진짜 부잣집이다 이랬었던 차인데, 세월의 풍파를 좀 많이 맞긴 했네요. 그래도 운전할 때 본넷 위로 이거 보이면 난리 나나요, 아직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 자부심을 느껴요? 그래도 이거 있으면은 연애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삼각별을 좀 내세우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진 또 않아요? 네. 아, 이제 요즘 여성분들도 다 알죠. 네, 그렇죠. 오래됐다. 아, 다 오래된 알죠. 벤츠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여성분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연애는 그래도 해보셨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 나 지금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네,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썸? 썸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이유는 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런 거예요? 좀 관심이 네. 없고? 아, 최대 관심사 뭐예요? 요새는 집을 사는 게, 내 집 마련하는 게. 20대 때도 막 내 집 마련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20대 때는 네. 술을 좋아했죠. 아, 또 그땐 술을 좋아했고? 네. 와,
그래도 이거 관리가 되게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요 안에 이 우드도 지금이야 촌스럽지만 이때 당시엔 요런 우드가 있어줘야 부잣집 차였거든요. 완전히 고급졌었죠. 아 근데 그러면 절 어린 시절에 20대 때는 네. 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예요? 20대 때 네. 군대 제대하자마자 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불행의 시작.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최소 한도가 1,500만 원부터 시작인 카드인데 네. 그랬다가는 한 방에 파산할 것 같아서 제가 300만 원으로 줄여서 아, 한 달에 300만 원짜리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카드를 제가 술을 좋아해서 술값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썼거든요.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네. 네. 365일 중에 360일을 술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 진짜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300을 다 썼어요. 네. 한도를. 갚을 능력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 네. 리볼빙이라는 게 또 시작이 됐어요. 리볼빙? 그런 시스템이 나왔어요. 예. 아시죠? 그럼 그거를 리볼빙으로 계속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자 쌓여가면서? 이자 내면서 10% 내면은 이제 계속 아, 그쵸. 10%의 한도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네. 제가 최악의 선택을 했죠. 어떻게 해요? 직장을 옮겼는데 네. 현대캐피탈 개인 신용대출. 아 그런 직장을 다니시고? 네. 네. 거기는 실적이 없으면 네. 월급도 없어요. 진정한 그쵸? 영? 그렇죠. 네. 100%의 열정페이. 열정페이. 무조건 열정페이죠. 네. 정말 그때는 수입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죠. 0이었어요? 0이었죠.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0원이요? 네. 그럼 카드값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시티은행 카드를 하나 더 발급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돌려막고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아. 그러면서 3개월째 접어들면서 네. 실적이 계속 안 생기니까 친구가 이제 편의점 알바 그거를 넘겨줬어요 저한테. 아 편의점 알바라도 해봐라. 네. 네. 그러면 오전 낮에 일하는 수입은 0원이고 편의점 수입으로 카드값을 막았었고 그렇게 그렇죠. 유지를 해 나가다가 그렇죠. 네. 체력이 안 돼서 네.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 그만두게 되고 네. 그래서 직장을 옮겼는데 네. 직장 옮기고 나서 이제 대출 사기를 맞아요. 아 대출 사기를 맞았다고요? 네. 얼마요? 1,800만 원 맞았습니다. 와 근데 저는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솔직히 와 저걸 왜 당하지 했건데 당하는구나. 그게 당하려면은 어떻게든 당합니다. 아, 또 마음이 또 절박하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그래도 의심이 많아서 그 해당 이 지점 근로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을 또 제 핸드폰 해킹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 전화를 해도 자기네들한테 연결되게끔 해서 아, 믿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대박이다. 그 대출 사기는 어떻게 막았는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따가 또 다시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그럼 거의 지금 혼자시잖아요. 네. 뒷좌석에 누구 태우세요? 제가 모시는 신을 태웁니다. 아, 독신? 독신? 네. 솔로 생활을 계속 해오셨으니까. 네. 그렇죠. 뭐 어쩌다 뭐 가족 태우는 거 외에는, 부모님들 태우는 거 외에는 정말 태울 일이 없겠어요? 네. 짐도 다 트렁크에 있습니다. 아, 짐도요? 오, 잠깐만. 이 오랜만에 키 시동? 맞습니다. 버튼 시동이 없었어요? 이 모델은 키 시동입니다. 우와. 이거 진짜 저희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타던 차의 향수를 좀 느끼게 해주는데요? 네. 그렇죠. 아, 대박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봐보세요. 이 핸드폰 크기. 진짜 요즘 핸드폰이 이만한 거 아시죠? 와, 진짜 좀 추억 돋는데요? 이쪽 부분만 어떻게 제 보기에는 이렇게 다른 카본 느낌이나 하이그로시 느낌으로 좀 이렇게 튜닝을 하면은 훨씬 더 지금처럼 이 살짝 노티함이 좀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시죠? 신경을 쓰고 싶어도 그럴 네. 겨를이 없죠. 아 그렇죠. 지금 막 하루하루 일하느라 바쁘죠. 네. 아 그래도 차는 여전히 뭐 고장 없이 잘 나가요? 지금 이 전 차주분께서 이제 큰돈 들어가는 수리는 다 해놓으셨다고 해서. 아 진짜요? 네. 향후 한 5년 가까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좋다. 그럼 다행이다 진짜. 와 근데 이 뒷모습은 진짜 아직도 이 차 길거리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 클래스랑 S클래스는 사람들이 진짜 오래 타요. 키로수 많은 중고 매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일리카로 정말 많이 타요. 편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골프 치는 여유까지? 호신용입니다. 아, 호신용이에요? 아, 그래도 나름 트렁크 공간 이런 좀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네. 카드 대출을 못 막아서 회생을 신청을 한 거고. 그렇죠. 이제 감정을 좀 추스르셨네요. 네. 아, 네. 왜냐면은 중간중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해요. 네. 이러다가 제가 눈물이 많거든요, 또. 아,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 한 번씩 추스렸다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회생은 얼마씩 냈어요? 한 달에 약 93만원씩 냈습니다. 아, 그건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네. 30개월 동안. 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그럼 다시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네. 근데 신용카드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서 이제? 그것도 있고요. 네. 신용카드는 안 써야 본전이니까요. 안 써야 본전이니까? 네. 지금 39이면 체력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투잡을 뛰어가면서 일을 진짜 안 피곤하세요? 아, 제가 잠이 적습니다. 아 진짜요? 잠이 네. 쫓아 많이 없어요? 네. 요즘 술은요? 술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뭐 주 4회 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주 1회. 주일에? 네. 저보다 안 먹는데 이제?
그런데 결혼은 왜 포기하신 거예요? 사실 20대 때 네. 차에 관심이 생기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왜요? 차에 관심이 생긴 거랑 결혼 포기랑 어떤 상관이죠? 원래부터 연애에도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네. 차에 이렇게 관심이 생기면서 연애 세포가 다 죽었다고 볼 수 있죠. 별 이렇게 연애하고 싶다, 데이트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드나요? 전혀 안 됩니다. 연애 세포는 사실 좀 네. 장난이었고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네, 네.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보니까 그렇죠. 계산을 해봐요. 봐봐요. 이분이 지금 택배로 얼마 벌죠? 약 300만 원 법니다. 아, 막 그래도 괜찮네. 택배로 300 정도 벌고 그 다음에 그 주말 편의점 알바로는요? 43만 원 벌고 있습니다. 그럼 월 350은 버시는 거네? 네. 그렇죠. 350번은 39살이지만 결혼을 현실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뭐 집안에서 이렇게 지원도 네. 해주지를 못하는데 결혼을 덜컥 해버리게 되면 그렇죠. 이제 집을 또 구해야 되고 식구가 늘어나니까 지출도 더 늘어나고 아 그럼요. 그런 문제가 엄청나요 진짜. 네, 계산을 해봤는데 그냥 바로 마이너스로 떠버리더라고요. 이런 거죠. 결혼해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느냐 vs 지금 네. 그냥 혼자 좀 즐기면서 앞으로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이걸 선택한 거죠. 네 그렇죠.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후자를 또 선택을 지금 네. 모아놓은 돈은 좀 얼마나? 한 800만 원 정도. 800만 원? 1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 재산은 그 정도 되시고?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40대 중반에 집 사는 게 목표입니다. 40대 중반에 첫 집? 지금 첫 집 구매 대출 80%로 이제 늘어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걸 많이 노려보시기 바랄게요. 아니 근데 지금 막 집 살려고 돈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서야 개인회생도 다 마쳤잖아요. 네. 예, 그러려면은 지금 이런 벤츠 끌 게 아니고 경차라도 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꿈을 꿨습니다. 몇 년 전에 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벤츠 요거 삼각별 있죠? 네. 네. 그 엠블럼이 싹 오더라고요. 와요? 멀리서부터. 네. 싹 오더니 제 앞에 딱 서요. 그러더니 그 남자의 그 특유의 굵은 음성으로 너 내 주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너무 게임을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삶에 만족을 좀 하세요? 현재는 네. 대부분 만족하는데 네. 약간 2%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부족해요? 내 집이 없잖아요. 아, 내 집이 없다. 내 집이 있으면 솔직히 이런 벤츠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죠? 그건 아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길거리에 나온 수많은 커플들은 네. 아시겠지만 정말 커플들만 나온 거거든요. 네. 네. 항상 우리 이렇게 솔로 30대 분들은 버릇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집에서. 그렇죠. 네, 넷플릭스 보면서 손술하시면서. 근데 그리고 저희 나이대 정도 되면은 그게 더 편하네요, 이제. 누구랑 같이 있는 게 더 불편하죠? 네, 그렇죠. 네. 누구랑 더 그리고 막 이렇게 두근거림도 많이 사라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없죠. 이 차에서 다음 차 못 타고 싶어요? 지금 다음 차는 네. AMG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AMG? 네, 남자라면 또 AMG 한번 타줘야죠. 그것도 두근거림 그때 한번 느끼고. 그렇죠. 내 집 마련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AMG 한번 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처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다면. 선택의 네. 기로에 계속 연속인 것 같아요 30대는. 네 맞아요. 20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30대를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30대가 훨씬 선택할 게 많고 정말 신중히 잘 선택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때 선택을 잘못하면 그건 20대에서 끝나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때는 이제 다시 일어날 힘이 네. 있죠. 근데 30대에서 잘못하면 그게 40대, 50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느껴요. 그럼 30대 많은 남자분들이 현재 고민 중인? 네. 솔직히 3,400 벌어도 결혼하기 힘들어요. 그죠? 네. 진짜 힘든 사회에 부모님이 어떻게 안 해주면? 맞습니다. 네. 그럼 결혼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때요? 저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걸 뭐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네. 좀 어렵지만 뭐 경제적이거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내가 배우자 될 사람이 네.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고 재정적인 부분, 그런 금전적인 문제들을 함께 이렇게 좀 타파하고자 노력하는 네. 타입이라면 충분히 뭐 그런 사람과는 결혼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차 리뷰보다도 이렇게 제 영상 그 30대 결혼 안 하는 이유를 보시고 또 용기 내서 출연해 주셨어요. 내가 왜 결혼을 안 하는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포기하게 됐는지. 그래도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살면서 그래도 연애 한번 해봅시다. 꼭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제 뿌렸습니다.